안 저려? 왜 울지 마, 울지 마, 울지 마. 먼저 먹겠습니다. 재밌겠어요? 저 곧 수유거든요.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넵. 너무 잘 자. 약간 진짜? 목이 삐뚤어졌거든요. 목? 응. 어. 근데 왜? 구구가. 오빠. 에어컨 끄고. 나 구구이 무서워 방금. 웃었어? 웃었어. 구구가 웃는 건가? 구구가. 꾹꾹아, 꾹꾹아, 가자. 야, 소라게. 멍 때리게 이렇게 계속 꼽아서. 나 혼자 있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그리고. 괜찮아? 응? 지금 구겨져 있는데? 괜찮아? 응. 오빠 손보다 꾹꾹이가 작아. 진짜. 조리원 사유. 아, 실물이 진짜 안 당기네. 내가 눈으로 보는 게 더 예쁜데 지금. 그지? 응, 구구가. 어, 구구가. 아휴, 구구가 요런. 응? 구구가 아빠야. 구구. 구구가. 아빠 보조개도 있어. 어 진짜로? 어디 어디? 있어. 아직 숨겨져 있는데 한 번씩 보여. 어머 그 보조개가 너는 없잖아. 닮았어. 좋은 이름으로 닮았네. 어때 기분이? 너무 좋아. 진짜. 행복해? 아직도 꿈꾸고 있는 것 같아. 뭔가 좀 몽롱한 느낌? 그치 약간. 응. 실감도 안 나고. 응. 애가 태어난 지 벌써 3일차야. 응. 말도 안 돼. 가자. 우리 밥 주러 갈 시간. 가자. 크크크크크.
어제보다 오늘이 더 맛있다. 오, 그래? 응. 국이 싱거워. 국물 있는 거에 무조건 싱겁게 주네. 응. 와, 진짜 싱겁다. 지금 몇 시야, 여보? 20분. 어. 벌써 곡국국이 온다. 10분 남았다. 응. 와, 지금 비몽사몽인데 와중에 꾹꾹이 벌써 생각하니까 좋다. 나 엄마 같아? 응. 잘 어울려. 이좀봐. 봤어? 응. 미쳤다. 나 닭살 돋았어. 너무 예쁘다. 어, 꾹꾹아. 꾹꾹아. 꾹꾹이 잘 잤어? 어머, 꾹꾹이 엄마 딸? 꾹꾹아. 오빠 귀여워. 어떡해. 넌 진짜 모자빨이 상상하잖아. 그 모자가 너무 크다. 나의 모유 성장 기록. 예쁘다. 안 먹을까요? 오빠. 아. 어떻게 돼? 엄마가 널 알 수가 없어. 엄마도 초보여서. 엄마 자면 먹을 수가 없잖아, 그치? 오빠, 응. 행복해? 응. 즐거워? 응. 다행이야. 다리 안 저려? 소리도 너무 좋은 거 같아. 미안해. 야, 너무 귀엽다. 딸내미 키운 재미가 이거 아니냐. 귀엽다. 이 모자를 씌우는 날이 오는구만. 꾹꾹. 손바닥 하나로 받칠 수 있을 만큼 너무 가벼워. 그치. 오빠한테 더더욱 그러겠지. 3kg도 안 돼. 응? 꾹꾹아 왜? 기분이 너무 좋아? 꾹꾹이 이제 가자. 보내기 싫어. 남편이 없어요. 이제 오빠는 5일간은 여기서 출퇴근을 하고 여기 퇴소하는 날부터 다시 일주일을 쓰기로 했어요.
왜냐면 남편이 있으면 더 좋을 때가 이제 병원에서 출산하는 날이랑 여기 옮기는 날, 조련에서 퇴소하면서 애기랑 처음으로 지내는 일주일, 이렇게가 남편이 되게 필요하대요. 그래서 오늘부터 쿡쿡이랑 모자 동실도 둘이 해야 되고, 교육이나 마사지 받는 거나 뭐 아침 점심 밥 먹고 유축하고 이런 거 다 혼자서 해야 돼서 모자 동실은 좀 무섭기도 하고 심심할 것 같기도 해요. 조련 오니까 하루를 너무 빨리 시작하더라고요. 새벽에 일어나서 유축하고 씻고 이제 모자 동실 해야 되니까 정리 좀 해놓고 모자 동실하고 간식 먹으면 또 점심시간 되고 점심 먹고 간식 먹고 유축하고 교육 갔다가 마사지 받으면 또 모자 동실 시간이 오면서 저녁 시간이 또 오고 요양인 듯 요양 아닌 요양 같은 조리원. 그 미역국 너무 지겨워요. 또 유축을 해야 되니까 밥을 대충 먹을 수가 없습니다. 다 먹어야 돼요. 제가 있는 조리원은 여사님들이 너무 친절하시고 너무 잘해주세요. 좋은 말만 해주시고 저희 부부를 특히 좀 예뻐해 주시는 것 같은 착각? 기분? 아까 아침 주시는 여사님이랑도 문 앞에서 한 5분 동안 수다 떨었어요. 그리고 지금 여사님들 사이에서 저희 신랑 인기가 되게 많거든요. 신랑이 되게 싹싹하고 인사도 되게 잘하고 매번 이렇게 웃으면서 막 안부 여쭙고 하니까 여사님들이 아까도 이제 식사 주시러 들어오셨다가 잘생긴 신랑 어디 갔냐고 오늘부터 출퇴근한다고 그랬더니 너무 속상해하시는 거예요. 물론 저도 속상합니다. 이제 5분이 있으면 쿡쿡이가 이 방에 와요. 쿡쿡이랑 둘이 어떻게 2시간을 같이 있나. 이제 쿡쿡이를 데리고 오겠습니다. 그랬죠. 그랬죠. 이리 오세요. 꾸꾸. 잘 있었어? 꾸꾸기 왔어? 꾸꾸기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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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지 마. 울지 마. 울지 마. 꾸꾸. 교육 갔다 왔더니 또 밥 시간이 됐습니다. 조련에 있으면 거의 2시간 간격으로 음식이 계속 들어오거든요. 근데 희한하게 계속 배고프다. 2시간 간격으로 출출해져요. 왜 이렇게 허기지는지 모르겠어. 조련에 있으니까 하는 행동도 없거든요. 에너지 소비가 전혀 안 되는데 계속 허기져요. 진짜 신기하네. 아니 여태 먹은 조리원 밥 중 제일 맛있어요. 오늘이 신랑 있었으면 나눠 먹었을 텐데 미안. 감사해요. 우리가 감사하지. 에이 거기만 해도 힘든데 너무 이쁘지 않아? 아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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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예인인 줄 알았어? 처음 봐서 신랑이요? 내게 다
said yourself you'd be breaking your vow. I can understand you're tired of this town, and I'm not saying that we have to settle down now. Just remember. We could have been friends. Same word. 이거 맛있겠는데? 이거는 우리 거. 저건 내 거야. 아니지, 우리 거지. 오빠 거 식빵이잖아. 진짜로. 안녕. 간식. 뿅. 우리 눈 봤네. 꾹꾹이 안녕? 살은 지금 당장 안 빠지겠지. 많이 쌌네 우리 꾹꾹이. 응? 많이 쌌어. 오, 예스. 야, 야. 꾹꾹아 시원해? 또 오줌 싸네 우리 꾹꾹이. 그렇지, 그렇지. 다시 씻자. 꾹꾹이 다시 씻자. 그렇지.
life every single night. The confetti's raining down. You put your hands to the sky, center of the crowd. You're the talk of the town. And I tell myself I don't want that. What glitters ain't gold. I tell myself I don't need it, cause I'm fine on my own. But I hate being on the outside, looking through a window. I say I don't want it, but I'm so full of it. Be the life of the party. I wanna dance with somebody. Be o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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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oh. I wanna be the life of the party. 그만해 이 팔을 주라. 아니 여보 이 시선을 보라고. 하품 하는데 뭐. 꼭꼭이 왜 딸꾹질을 해요? 시야 있어요? 시야 있어 안 있어? 꼭지를 왜 짠! 꾹꾹이가 드디어 탯줄이 떨어졌습니다. 오늘 오빠 출근할 때 꾹꾹이 왜 탯줄 안 떨어지지? 얘기했는데 딱 가자마자 탯줄을 받아왔어요. 짠! 꾹꾹이 시간이 되면 복도에서 수레를 이렇게 끄는 소리가 들리거든요. 그 밥차를 끄는 소리가 항상 제 옆방부터 먼저 음식을 주고 저한테 오시는데 옆방에 비밀번호가 딱딱딱 눌리는 소리를 듣자마자 문 앞에 나가 있어요. 제가 이렇게 받아오는데 제가 맨날 받으러 먼저 나가서 기다리고 받아오니까 이모님이 오늘은 제 방을 먼저 오신 거예요. 원래 옆방부터 가시는데 근데 저는 옆방 소리도 듣지만 수레 소리도 듣기 때문에 이미 수레 소리가 들릴 때부터 사실 저기 서 있거든요. 그래서 이모님이 제 방 문을 먼저 여셨는데 제가 또 문 앞에 서 있었던 거죠. 대체 어떻게 자꾸 여기서 서 있냐고. 그래서 저는 다 듣고 있어요 이모님. 이모님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굉장히 타이트한 하루를 보낼 예정이에요. 새벽 6시 반에 일어나서 유축하고 지금 밥 먹고 이제 곧 있으면 애기 오고 애기랑 놀다가 점심 먹고 아기 뉴본 촬영 있거든요. 오늘 뉴본 촬영하고 마사지 받으러 갔다가 돌아와서 유축하고 나면 저녁 들어오면서 오빠가 같이 들어오겠죠. 오빠와 저녁이 또 같이 또 밥 먹고 애기랑 한 두세 시간 놀면 저녁 8시 9시 돼요. 그러면 씻고 좀 누워서 노닥거리면 잘 시간입니다. 굉장히 타이트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고. 이 조리원에 다양한 마사지 기계들이 있거든요. 하나도 이용을 못하고 있어요. 못해. 근데 저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이용 못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항상 비어있어. 근데 집으로 돌아가면 더 바쁘겠죠? 집안일도 해야 되고 이제 음식도 내가 해야 되고 청소도 해야 되고 빨래도 내가 해야 되고 꾹꾹이 꾹꾹이 잘 있었어? 아이고 그랬어. 아이고 그랬어. 이제 꾹꾹이 밥 먹을까요? 맘마? 맘마 먹을까요? 밥 먹자. 꾹꾹이 밥 먹자. 그래도 마사지 받을 때 관리사님이 저는 몸에 부종이 되게 없는 편이라고 하시더라고요. 튼살도 없고
자궁 수축도 잘 되고 있어서 보통 분들보다 몸이 아마 훨씬 빠르게 회복이 될 것 같다 이렇게 보내주셨어. 고추장 먹어도 되나? 한번 넣을까? 고추장이 없어요 고기. 맛있다. 꾹꾹이 이제 꾹꾹이라고 불리는 사위밖에 안 남았어. 응? 이제 꾹꾹이 아니고 이사해야 되지. 이모는 꾹꾹이 보내주기 싫은데 아쉬워서 어떡해. 오. 어떻게 먹는 거지? 근데 진짜 그새 살쪘어. 꾹꾹아. 속상해. 응? 이거 속상해. 어떡해. 우리 꾹꾹이 어떡해. 오늘 이제 수학과 선생님이 조리원에 회진을 오셨는데 꾹꾹이가 건강 상태는 다른 애들보다 오히려 더 좋대요. 좋은데 기저귀 발진이 있고 흔한 증상이라고 하는데 너무 속상한 마음. 그래서 지금 기저귀 좀 풀어놓고 체온 떨어질까봐 속삭이로 위에 덮어만 놨거든요. 근데 자꾸 보게 되는데 너무 속상해요 진짜. 아유 얼마나 아플까. 얼마나 따가워. 에휴. 엄마 진짜 못 살아. 어떡해. 이 기저귀 발진이 꾹꾹이가 지른 응아를 했는데 황금 응아인데 황금 지른 응아. 근데 얘가 또 응아라면 울면 되는데 안 울어요. 안 울고 그냥 가만히 이렇게 있거든요. 응아는 바로바로 안 가려주면 금방 발진이 생긴대요. 그래서 발진이 생길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된 거죠, 꾹꾹이한테는. 짠! 진짜 조리원 대박이다. 으! 뭐지? 이거 홍시, 홍시예요. 대박이다. 홍시를 여기 넣어주냐? 진짜 너무 맛있다. 사실 제가 오늘 진짜 너무 기분이 안 좋았거든요. 꾹꾹이 발진 때문에 마음이 너무 안 좋고 속상하고 그래서 아까 혼자 막 울었어요. 발진에는 기저귀를 자주 갈아주는 거랑 통풍해주는 게 제일 좋대요. 그래서 모자동실 시간에 방에 데려와가지고 혼자 이제 속삭이로 양 다리를 이렇게 잡은 상태로 기저귀 열어서 통풍을 막 시켜줬어요. 시켜줬는데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지금도 눈물 날 것 같아요. 발진이 너무 심해서 생식기랑 그 주변뿐만 아니라 엉덩이까지 다 이렇게 빨갛게 부어있고 발진이 막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해서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아 얘가 얼마나 힘이 들까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연고도 막 발라주고 했는데 이제 어쨌든 아기를 또 다시 보내야 되니까 밥을 먹이려면. 그래서 아기 보내면서 잘 부탁드린다고 막 하는데 또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 신생아실 앞에서 이모님들이 막 달래주시고 푼수를 떨다가 오고 막 이러니까 하루 종일 우울하더라고요. 밥 먹기도 싫고.
그래서 혼자 계속 발진에 좋은 기저귀 막 검색해서 막 주문하고 발진이 왜 생기는지 자꾸 찾아보고 하루 종일 우울했거든요. 우울한 와중에도 이건 맛있네요. 맛있어. 아 괜히 꾹꾹이 발진이 다 제탁 같아가지고 내가 너무 모유를 많이 먹였나 막 이런 생각도 들고 애가 울지 않더라도 기저귀를 한 번씩 계속 확인해볼걸 아니면 계속 갈아줄걸 왜 그러지 못했나 하는 자책도 막 들고 지금도 신생아실에서 꾹꾹이만 혼자 따로 방에 들어가가지고 기저귀를 다 열어놓고 통풍시키고 있대요. 그래서 볼 수도 없더라고요. 그것도 또 속상해요. 그렇게 보면 또. 그래서 꾹꾹이를 집에 데려가면 똥치를 하든 쉬압 발사를 하든지 말든지 계속 기저귀 열어놓고 통풍시켜주면서 지내려고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제 손에 뭐가 묻든지 뭐 바닥이 어떻게 되든지 하나도 진짜 걱정도 안 되고 아무렇지도 않고 그냥 진짜 그런 건 하나도 아무렇지 않고 꾹꾹이가 빨리 나왔으면 좋겠어요. 짠! 음식이 너무 맛있어. 꾹꾹이 발진이 조금 나아지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너무 심한 상태고 기저귀 발진이나 뭐 퇴혈 이런 건 사실 피부에 올라오는 거기 때문에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치진 않잖아요. 그래서 저도 시간이 약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내가 조금만 케어를 해주면 금방 호전될 거라는 걸 알고 있는데도 마음이 너무 아프고 속상하더라고요. 이렇게 엄마가 되어 가나 봅니다. 그리고 이제 이틀 뒤면 조리원을 나가기 때문에 원래 신랑이 칼퇴하고 조리원으로 바로 왔거든요. 근데 어제 오늘 이틀 동안은 퇴근하고 집에 가서 꾹꾹이 방 소독도 하고 청소 한 번 더 하고 젖병도 막 씻어서 젖병 소독기에 넣어놓고 분유포트랑 분유 제조기도 다 청소해놓고 뭐 가습기, 제습기, 공기청정기 이런 것도 다 한 번 더 청소하겠다고. 그래서 지금 조리원에 어제 오늘 혼자 있었더니 되게 심심하고 또 기저귀 발진 때문에 속상한데 이 속상한 거 오빠한테 털어놓을 수도 없으니까 더 뭔가 우울하고 한우 못 본 지도 오래됐어요. 지금 2주가 넘었거든요. 그래서 한우도 너무 보고 싶어요. 물론 한우는 제 반만큼도 저를 보고 싶어 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 지금 저희 친정에 가 있는데 저희 엄마 아빠를 더 좋아하거든요. 저보다. 마치 손주들이 할머니 할아버지 집에 가면 살쪄오듯이 저희 엄마 아빠는 한우가 먹고 싶어 하면 다 줘요. 이 눈빛을 보라고 어떻게 안 줄 수가 있냐면서 다 주니까 한우는 마냥 행복한 거지. 뭐 달라 그러면 다 주고 뭐 해달라 그러면 다 해주고 집에다가 응가해도 뭐라 안 하고 막 이러니까 너무 행복해요. 나중에 꾹꾹이도 그러면 진짜 섭섭할 것 같아. 지금 꾹꾹이를 데려왔는데 선생님들 말로는 발진이 그래도 좀 괜찮아졌대요. 신생아실에서 계속 꾹꾹이만 따로 안쪽 방에다가 이제 데려다 놓고 기저귀를 계속 열어놓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괜찮아졌다고 하셨는데 어떨지 한번 봐야겠습니다. 아휴, 너 웃냐? 웃지마. 일단 엉덩이에는 이 비판된 크림을 발라줄 거고요. 태열 잡는 데는 기저귀 발진 크림이랑 보습 크림이 좋대요. 근데 기저귀 발진 크림은 집에 있어서 얼굴에 일단 이거라도 발라주려고요. 꾹꾹이는 기저귀 갈 때 온도가 확 떨어져서 따뜻질을 하거든요. 그래서 양말을 신겨놓고 언제나 옆에 항시 대기 중인 모자도 있습니다. 아직 양말이 너무 커. 발이 너무 작아. 귀여워. 빨리 나아라.
우리 꾹꾹이 발진 빨리 나와라. 3시간 반 동안 꾹꾹이만 보고 있었어요. 꾹꾹이 기저귀 열어놓고 쉬어하면 또 바로 갈아줘야 되거든요. 발진이 있으니까. 그래서 바로 또 기저귀 갈아주면서 또 밑에 갈아준다기보다 밑에 데워놓고만 있어서 얼른 식혀서 다시 또 말리고 새거 밑에 받쳐놓고 또 연고 바르고 그러면 또 한 1시간 있다가 보면 애가 또 쉬를 하거든요. 그러면 똑같은 행동을 반복하면서 제 손에 막 쉬어가는데 하나도 뭐 더럽지도 않고 그냥 아 빨리 이 쉬어가 끝나면 빨리 얘를 들고 가서 밑에를 식히고 이걸 바꿔줘야겠다 이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아 그래도 확실히 어젯밤보다 오늘 날씨 더 상태가 호전됐고 저녁 6시에 데려왔거든요. 지금이 또 훨씬 더 괜찮아요. 신상은 실에서도 케어를 많이 해주고 계신 것 같고 저도 틈틈이 데려와서 통풍을 시키니까 차츰차츰 빠르게 좋아지더라고요. 그리고 3시간 동안 이제 구부려서 애 다리만 잡고 있었더니 허리도 너무 아프고 온 삭신이 쑤셔요. 진짜. 남이 해준 마지막 밥. 이제 내일이면 꾹꾹이랑 저의 집으로 가는데 과연 어떤 일이 생길지 너무 설레고 두려워요. 내가 잘할 수 있을 것인가. 조리원 나가면 제일 생각나는 게 남이 해준 밥이라고 하더라고요. 엄청 그립겠죠? 아까 이제 청소 이모님들이랑 작별 인사도 하고 이모님들이 진짜 예뻐해주셨거든요. 저도 되게 예뻐해주시고 남편도 되게 예뻐해주시고 우리 애기도 되게 예쁘다고 막 칭찬해주시고 그래서 아까 막 인사하는데 진짜 뻥안치고 눈물이 막 그렁그렁 맺히는 거예요. 그새 정들었어요. 근데 이모님들이 먼저 말씀해주시더라고요. 산모님 내일 퇴소지? 너무 좋았다면서 내일 아침에 산모님 방으로 인사하러 오겠다고 막 그렇게 말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눈물이. 왜냐하면 저한테는 조련에서 너무 기억에 남는 이모님들이지만 이모님들한테는 스쳐가는 수많은 산모 중 한 명일 거 아니에요, 제가. 근데 그렇게 막 먼저 제 퇴소 날짜를 말해주시고 너무 좋았다고 너무 기억에 남는다고 막 이런 말도 막 해주시고 내일 아침에 인사하러 오겠다고도 해주시니까 그냥 말씀만으로도 너무 감동인 거예요. 근데 제가 아침 9시 퇴소인데 이모님들이 보통 이제 2시에 청소하러 오시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아마 오시진 않겠죠? 그렇지만 말이라도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진짜. 또 잊지 못할 순간들이 생겼습니다. 아 그리고 꾹꾹이 발진이 엄청 좋아졌어요. 진짜 처음 발견했을 때보다 그날 저녁이 더 나아졌었는데 그 다음날 아침, 그 다음날 저녁, 그리고 오늘 아침, 그리고 오후 이게 볼 때마다 조금씩 조금씩 좋아져 있더라고요. 지금은 제가 처음 봤을 때가 100이라고 하면 한 30 정도밖에 안 남아있어요. 너무 다행이죠. 근데 이 얼굴에 신생아 트러블 올라오는 건 더 심해지더라고요. 근데 더 심해진대요. 한번 올라오면 점점 더 심해지다가 한 달 차가 됐을 때쯤에 피크를 찍고 이제 서서히 사라진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속상해. 아무튼 이제 퇴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인들한테 할 말을 다 그랬어. 아유, 그게 뭐라고요? 아니, 그쵸. 감사해, 그쵸. 마음이지. 마음이 제가 좋아서 사랑이지 사랑했어 사랑했다 가면 한참 생각났으니까 이 방에서 보니까 그래도 이모님 덕분에 저는 너무 감사했어요. 감사 감사 그리고 아유 감사해 소리야. 어차피 저 이제 가는 걸로 해주셔야 이게 아무것도 아닌 다시 감사해요.
제법 아빠 같은데. 야, 아빠 잘한다, 코코가. 왜 그렇게 된 거죠? 편안. What you doing, making me feel